미남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여성 관객들이 와! 야 이력서 내봐. 유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요. 아, 자식 죽여! 화는 왜 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건 진짜거든요. 지난 시간에 관우를 했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장비입니다. 반응 봐서 조자룡은 할까 말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비는 탁현 출신이고 유비가 처음 봉기할 때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의 오른팔 왼팔이 돼서 평생을 같이 했던 장소인 게 맞습니다. 진수는 관우 장비를 평하기를 관우 장비는 모두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만인 지적이라고 그랬는데 당대의 호랑이와 같은 신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 명을 상대한다는 게 또 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좋게 말해도 중국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쨌든 이 만인 지적이라는 걸 보면 삼국지에 10만 인적, 100만 인적 이런 표현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만인 지적이라고 했으면 최상급의 무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관우가 뜬 게 좌우간 그놈 문무겸비인데 저도 사실 문무겸비 되게 싫어요. 저법 다 그러거든. 자네는 문은 없는 것 같은데. 삼국지 연희가 히트 쳤던 게 명청대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나라는 이 문무겸비가 거의 병적으로 심해지는 나라예요. 오직 하면 조회할 때 무관들이 칼을 안 찼대잖아요. 창피하다고. 그만큼 문무겸비라는 걸 높이 사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우는 이 무장의 스토리도 만들어줬어야 됐어. 1대1 대결이니 5관 돌파니 이런 극적인 스토리를 막 만들어줬고 관우는 문무겸비니까 보다니까 장비는 또 우락부락 무전용으로 갔잖아요. 그렇다고 장비를 전 폄하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장비는 빠는 안 생기는데 다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삼국지 뻥뻥 얘기만 했는데 연희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제일 잘 간직한 사람이 장비예요. 적벽대전도 보면은 관우는 온갖 폼을 다 잡고 나오고 장비는 중간에 그냥 계속 무식한 행동하잖아요. 여관에서 볼 때요 장비가 한번 뭐 할 때마다 남자들은 오히려 그럴 때 이러는데 여성 관객들이 와 막 그러니까 이게 장비는 보편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힘써주면 돼요. 실제로는 미남이라는 설도 있는데 미남이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이제 문관식으로 바꾼 건데 그 탁군에서 만들어진 전설이라는데 후대에 이런 문관 우대 풍속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이 장비가 이런 거라고 전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소설처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우리 평생 뭐 좀 해보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처음부터 알았대. 도원결이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인방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형제 아니면 막 슬퍼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의형제보다 더 끈끈한 관계예요. 특히 장비 같은 경우를 보면 장비가 이런 동네에서 걸어다니던 아저씨, 힘만 센 아저씨가 아닌 게 장비와 유비 간의 관계는 장비의 큰딸이 유비의 아들인 유선하고 221년에 결혼해서 태자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불행한 게 요해에 장비가 죽어요. 결혼을 먼저 하고 장비가 죽었는지 장비가 죽은 다음에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다음에 이릉 전투가 벌어지고 유비가 출정하니까 아마 그 전이 아닐까 출정하기 전에 사돈 관계가 되고 출전했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때는 이미 관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비와 장비가 이제는 의형제도 아니었지만 좌우간 의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돈간이 되고 이 당시에 사돈간이라는 건 거의 공동통치자까지는 아니지만 완전 국정 파트너죠.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보다 더 끈끈한 관계니까 그만큼 유비와 장비 집안이 끈끈한 동지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37년에 큰딸인 경혜왕후가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둘째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237년에 귀인이 됐다가 다음에 황후가 되고 청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선하고 함께 위나라에 가서 살면서 평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장비의 두 딸의 어머니는 또 위나라 장군 하우페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하우돈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지 옛날에 그 관우랑 장비가 뭐 저 조조 밑에 있을 때 납치해서 했다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니 그게 하우돈도 그렇고 조조도 그렇고 이게 무슨
동네에 저 아저씨들이 아닌데 이걸 납치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적어도 장비 집안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집안도 괜찮았거나 그만한 능력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결코 그냥 동네 평범한 가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다들 자기의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우상이라고 하면 안 되나? 최애 장수들이 있어요. 저도 게임 삼국지 매니아였는데 그감 숫자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죽고 못 살잖아. 뭐 이게 맞아 틀려. 뭐 요즘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관우의 무력이 97이면 왜 장비가 97이냐?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장비가 더 세다. 뭔 소리냐? 뭐 여포랑 싸울 때 장비가 먼저 뻗었다. 뭐 온 소리 다 하는데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삼국지에서는 개인의 무장의 능력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관우는 삼국지 연의에도 나오지만은 이 문무겸비했다는 말이 시를 쓴다 이게 아니고 통치력이 있다는 거예요. 군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있다. 이게 조조도 관우를 높이 평가했던 이유고. 그럼 장비는 뭐냐? 장비는 확실히 군사령관 스타일이에요. 군사령관으로 누가 더 유능했느냐는 하나만 한 소리고, 유비가 촉으로 들어갈 때 군을 분할해야 됐습니다. 자, 유비가 나라를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관우 장비밖에 없어요. 그럼 형주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관우는 확실히 통치력이 있는데 장비는 군사령관 출신이라고요. 유비가 장비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는 왜 좀 형벌이 너무 세고 지금도 여러 명 잡았잖냐. 너 그러다가 애들한테 나중에 다친다 큰일 난다. 이게 요즘은 구타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형이 엄했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군율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군율은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요 무장 출신 수령들은 맞아요. 문관 수령들은 안 맞아요. 어떻게 문관이 문관을 때려. 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명한 얘기가, 둘이 공부를 하는데 한 명은 과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놈의 한놈은 친구인데 공부하기 싫은 거야. 무관 쪽으로 가면 좀 수령되기가 쉬워요. 아야 공부 안 해. 무관 수령이 됐습니다. 같이 수령을 하는데 어느 날 뭘 잘못하니까 이 사람 맞은 거야. 나이 40에.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엉엉 울면서, 나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꼴을 당한다고. 옛날 어른들이 공부에 험한 꼴 안 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 그래서 장비는 딱 이쪽 스타일이에요. 포악하고 성질이 사납고 사람 막 패고 뭐 술주정시로 이게 아니고 장비는 군인 출신. 그러니까 장비를 총나라 정벌할 때 장비를 데려가고 관우는 형제의 통치자로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비의 군지휘관 능력은 어떤 거냐? 삼국지의 수많은 믿을 수 없는 뻥 중에서 정말이 하나 있죠. 바로 장판파 전투입니다. 이건 진짜거든요. 유비가 백성을 데리고 가니까 늦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어요. 군대가 쫓아옵니다. 기병이 쫓아오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유비가 급하게 일부 병력만 데리고 튀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오죽하면 버리고 튀었겠어. 그러니까 장비한테 기병 20명, 진짜 연희처럼 많이도 안 주고 수명 주고 장판파에서 막으라고 그랬어요. 장판파는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옛날에 읽은 책에 비하면 정말 동네 개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추격되니까 당연히 기병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가라. 뭐 어느 놈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예요. 근데 요게 좀 싱거우니까 역시 나관 중에 하나 더 넣었죠. 달려들다가 뭐 소리만 질러 딱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또 조조가 저 별거 안 되는데 왜 안 쳐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봐라. 저거 분명히 복병이 있다. 어디서 안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거 뻥이라고 그러면 별거 아니잖아 그러는데, 아니 20명으로 혼자 개울 막는 게 쉬워. 그리고 쫓아왔던 이 병사들이 보니까 저 아저씨가 저거 세네라고.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능력자가 능력자 알아본다고. 보면 알아요. 제가 딱 써서 건너봐 그러면 당연히 건너오지. 다르다고.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장비가 그만큼 뛰어난 무장인 건 맞대는 거야. 그럼 이제 진실은 뭐냐? 그때 조조도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조조의 본대가 따라잡을 정도로 따라잡힌 게 아니죠.
제 생각에는 유비가 백성들 데리고 가다 늦어지니까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추격팀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대체로 중무장팀이 아닐 것이고 충분히 유비를 잡을 만한 특전부대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냥 지나쳐서 유비까지 육박을 한 거지. 그런데 장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기병대 단독으로 개울을 건너서 가기에는 자기들 병력도 좀 적고 저 아저씨 보니까 혼자 안 죽겠고 한 10명은 같이 갈 것 같고 이럴 때에 애들이 본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고 지체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조조는 무지하게 열받아서 뒷얘기가 없지만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랬을 거야. 죽더라도 이놈아 들어가서 쳤어야지 아마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가 그렇게 막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해 줘야죠. 사실 제가 못 가봤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요만한 개울 앞에 가면 근데 이게 무수한 감동을 줘가지고요. 명청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진짜 대단해. 그때 여기까지 오려면 이게 호북성에 있는 데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그걸 어떻게 오냐고요. 와 여기까지 오려면 그걸 한 달 두 달 걸려서 왔는데 개울 하나 보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비석 세우고요. 내가 왔다 갔다 그래서 또 시야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는 이 무조건 시를 써야 돼. 아니 뭐 그란수 해서 놔두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이게 나중에는 장판파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허걱 이분도 다녀가셨어. 허걱 이분도 다녀가셨어. 이거 얘 글씨야. 또 얘네 사람 글씨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사람이 글씨 써놓으니까 또 뽑아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국지는 전설이 전설을 낳고 전설이 로망을 남고 이렇게 커져갑니다. 청나라 들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데 이때 유비가 관우를 남겨두고 장비, 제갈량 등을 인성을 하고 촉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군대가 진국하고 나라를 점령할 큰 나라를 점령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를 잡고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쓸면서 들어가죠. 그때 촉군의 절반을 장비가 쓸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도 있고 신임도 받았다는 얘기죠. 하긴 촉이라는 데는 공격하긴 힘들고 방어하긴 좋은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군이라는 곳에서 어만을 만나는데 삼국지 연인은 또 여기서 어만하고 만나는 장면을 가장 멋지게 극화를 해서 장비가 참 진짜 나관중은 천재야. 이게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은 주먹으로 사는 애야. 주먹밖에 없어. 그냥 닥치면 받아.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실력 증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드디어 총나라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야. 이럴 때 장비의 실력을 발휘해서 우당탕 쿵쾅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냥을 더 집어넣어요. 어만하고 지략 대결을 하다가 어만을 장비답지 않게 꿰어내서 잡는 걸로 하죠. 그랬더니 제갈량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당신은 무력의 힘만 센 장비가 아니라 지혜까지 갖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해서 어만과의 만남을 완전히 극적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어만이 병력이 좀 적었나 봐요. 그리고 이때 남들 장비가 잘 싸웠어요.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세를 타는 거지. 너희놈! 대군이 왔으면 항복해야지 감히 맞서서 싸워? 아 근데 어만이 까딱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장비가 화가 나서 저 자식 죽여! 그랬더니 이 어만이라는 아저씨가 정말 명언을 합니다. 야 어차피 난 잡혀도 너 날 죽이려면 얼마나 죽이는데? 화는 왜 내?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 되지. 그랬더니 장비가 갑자기 이놈 물건이네. 그래갖고 들어앉혀갖고 손님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마 오히려 효과가 있어서 줄줄이 뚫린 것 같아요. 항복하고. 그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관종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하고 어머니 내가 설득하겠어 하고 나가서 애들 다 문 열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관종은 정말 각색의 천재예요. 근데 이 각색을 그냥 들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뭐 이렇게 몰아주기도 있지만 오늘 세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 역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토리를 보면서 역사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맥락으로 가면서 자기가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비법이에요. 그게 합쳐져서 삼국지가 되는 건데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가 진실하고 아닌 거랑 헷갈리고 이게 뭐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열 번을 봐도 헷갈리고 아무리 봐도 삼국지보다는 삼국지 연의가 재밌는 게 그래서 그렇죠.
노비는 촉을 점령하는데 최고의 공로자로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꼽아겠습니까? 제갈량과 장비와 법정을 최고의 공로자로 선정을 해서 금 500근, 은 1000근, 동전 5000만. 이야, 동전. 금은이 세긴 세. 그리고 비단 천피를 내립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돈 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요, 조조가 푸른 거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비가 치사하다가 아니고, 없는데 어떻게 해. 그만큼 경제력 차이가 난 거죠. 아, 조조는 뭐 비단 5000필 막 이렇게 풀더라고. 장판파에선 장비의 용감함을 받고, 촉에 진군할 때는 장비의 지휘력을 받고, 이제 정말 센 애가 붙어서 용호상박의 결전을 벌이는 게 파서군 전투인데, 조조가 유비가 촉을 점령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한중을 치러 들어오죠. 이 한중을 먹게 되면요, 이게 또 촉나라로 이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조의 또 뛰어난 장수였던 장합이 한중을 정복하고 계속 촉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촉의 동북 국경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파서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한중으로 이주시켜요. 굉장한 위기죠. 그때 장비가 나가서 장합을 막습니다. 양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정예병 만 명을 거느리고 다른 쪽 길로 돌아서 장합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용기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장합의 부대는 이 촉의 지형 때문에 부대가 분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군상 고립됐을 때 장비가 들어가서 치니까 장합이 겨우 10명 정도 하고만 탈출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패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유비가 한중 쟁탈전을 벌일 때 한중을 지키던 조조군의 두 장수가 하우연과 장합이었어요. 근데 유비가 하우연은 죽이는데 장합한테는 오히려 이기지 못하고, 아, 이놈 너무 쎄 그래갖고 나중에 정면 대결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장합이 센 장수였고, 나중에 제갈량이 치고 나갈 때 그 유명한 마속이 사고 쳐가지고 가정에서 패할 때 마속의 약점을 알고 쳐서 죽인 게 장합이었어요. 그래서 장합은 유비나 제갈량도 정면 대결을 꺼려 한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장비가 걔를 쳐서 막아낸 거지. 물론 승부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장비가 장합한테 10번 싸워 10번 이긴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장합을 거의 죽일 뻔할 정도로 패퇴시켰다는 거는 만인지정 맞다는 얘기죠. 연의에서는 장비가 뭐 관우의 뭐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뭐 이걸 해 막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막은 몰라요. 자기 부하한테 죽은 건 맞아요. 이릉 대전을 위해서 출전 준비하다가 죽은 것도 맞아요. 분명히 전투 준비하다가 어떤 트러블 때문에 살해된 건데, 막하 장수였던 장달과 범강이 장비를 죽이고 오나라로 도망간 건 맞는데 그 내부에 어떤 건 몰라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촉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기 성향이 너무 다른 애들이 많은 거예요. 촉나라 원주민, 뭐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 유비 따라온 사람, 이런 다중 구성에서 문제가 생긴 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그렇게 돼 있죠. 장비는 군자는 아끼지만 소인은 보살피지 않았다. 장비는 군사령관이니까 처형도 많이 한다, 병사들 채찍질 한다 그러는데, 촉에 들어갔을 때는 군사령관이 아니라 이제 통치자급으로 왔잖아. 왜냐하면 군대를 크게 거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장비한테, 너가 사단장 할 땐 그래도 되는데 지금 참모총장 시켜야 되는데 또는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너무 군대식으로 한다. 서주에 있을 때도 조표랑 갈등을 일으키다가 조표가 배반해갖고 여포를 맞아들이는 얘기, 이것도 연희는 살을 좀 붙였지만 큰 스토리는 맞는데, 그러니까 장비는 항상 거기서 트러블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형주를 못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무장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간중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기가 막히게 뻥을 쳐가지고 뻥이 뻥을 낳은 뻥 밀집도가 가장 높다. 이건 완전히 황금밭이야. 결론은 또 나간중이 천재로 가네.